저 안녕하세요. SKT 정글러 블라썸이라고 합니다. 이번 경기 홍두전 좀 게임은 힘들었지만 이겨서 매우 좋고요. 제가 모자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다음 경기 때는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나아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희 미드원딜 페이커 형이랑 뱅 형이 너무 잘해줘서 게임을 이긴 것 같아요. 저랑은 좀 네. 그냥 뭐라고 말했지 잘 모르겠습니다. 2세트 부진은 좀 그냥 제가 너무 최근에 살짝 게임이 좀 안 됐어가지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걱정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게 좀 안 된 것 같아요. 중간에 던지고 막 그런 게 아직은 제가 그런 말에 알맞는 선수가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에도 이런 인터뷰 한 것 같긴 한데 다 여러모로 너무 다 챙겨주셔서 하나하나 다른 어떤 형은 뭘 챙겨주고 뭐 챙겨주고 이렇게 하셔서 그냥 다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. 상혁이 형이 그때 일본 스케줄을 갔다 와가지고 하루 휴가를 더 받아가지고 그때 쉬고 있어서 온라인이 아니었어가지고 제가 온라인이었으면 보냈을 텐데 온라인이 아니었어서 안 보낸 것 같아요. 그냥 네. 네, 그 형 사랑합니다. 제가 암살자 챔피언 예전에 랭가를 좀 많이 했어서 랭가는 다시 하면 제가 잘할 것 같고요. 랭가랑 뭐 카직스 그런 부류 챔피언 자신 있는 것 같아요. 목표는 이번에 계속 연승 이어나가서 뭐 팀의 목표인 MSI 뭐 진출 그런 롤챔스 우승 더 보고 롤드컵 그런 거 다 하고 싶고요. 일단 앞에 있는 경기부터 하나하나 그냥 멀리는 안 보고 그냥 앞에 있는 경기부터 하나하나 이기고 싶어요. 페이커 형이 롤드컵 그거에서 좀 시련을 겪었을 때 저는 그 우는 모습 보고 좀 많이 그런 감정을 좀 많이 느꼈어요. 저도 나중에 이렇게 아 이게 진짜 오랫동안 최고의 자리에 있으신데 거기서도 또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데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렇게 열정이 엄청나구나 해서 그런 보고 배울 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팬이 좀 많이 됐습니다. 제가 열심히 하면 저는 제가 잘할 거라고 자신을 믿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